전 계승자님께서 지금부터 가디 울지 말아요. 난 괜찮아요. 날 잊지만 말아주세요. 또 이 꿈인가? 엄마, 이 여자는 왜 계속 꿈에 나오는 걸까요? 아, 힘들다. 조금만 쉬어야지. 이 정도 약초면 비올라가 일주일 정도는 버티겠지. 도와주세요. 당신은 꿈속에서 매일 봤던 그 여자?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나쁜 사람들? 우선 저 바위 뒤에 숨어. 이봐, 여기로 도망온 여자 못 봤어? 여자요? 아, 방금 지나간 여자 말이군요. 저 길로 달려가던데요. 저쪽으로? 빨리 가자!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내 꿈에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물으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겠지. 당신 정체가 뭐야? 전 신성교단의 성녀 로디아예요. 성녀? 성녀가 왜 내 꿈에 계속 나온 거지? 이 녀석, 마녀를 빼돌리다니. 신성교단의 끝앞이었구나. 신성교단? 마녀는 생포하고 이놈은 죽여버려라! 계승자님, 지금부터 계승자님, 적 발판 아래를 적의 공격으로 받은 로디아의 신성교단이 지켜줄게요. 적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어. 나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이번엔 로디아의 신성 교단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쓰러질 정도는 아니야.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이럴 수가. 상처가 다 아물었어. 이런 상처 치료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 여자, 어쩌면 비올라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걸까? 혹시 내 동생도 치료할 수 있을까? 몸에 마나가 너무 많이 쌓이는 병에 걸렸는데. 마나 포화증인가 보군요.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 병인데. 맞아, 비올라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 여신님의 힘을 빌리면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동생을 치료해줘. 부탁이야. 여기선 불가능해요. 아르텔 대성당에서만 여신님의 힘을 빌릴 수 있거든요. 대성당까지 절 호위해주세요.
거기서 치료해드릴게요. 정말? 알았어. 아르텔 대성당까지 널 지켜줄게. 희망을 줘서 고마워, 꿈속의 여자. 널 호의하는 걸 아빠와 동생에게 말해야 하니 우선 우리 마을로 가자. 신성교단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승자님. 이곳은 본격적인 전... 이제 전... 어리석은 이교도들아, 신성교단에서 성녀라고 부르는 마녀가 이 말에 숨어들었다. 마녀를 숨기는 자가 있다면 빨리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나으리, 저희는 신성교단의 성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녀가 나올 때까지 너희를 차례대로 죽일 것이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부터 죽어라. 이 나쁜 놈들! 신성교단의 마리가 저기 있다! 나를 막을 수 없을 뿐! 두 번째 여정을 완수하신 계승자님께 계승자님 이곳에서 장비 장착 외에 계승자님 한층 더 세 번째 여정을 완수 걱정 마라, 비올라. 아빠가 지켜줄 테니. 오, 아르니온의 올가미가 마녀가 아닌 이 아이에게 빛을 내뿜다니. 저 소녀에게도 아르니온의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신성교단의 마녀와 함께 저 소녀도 데려간다. 아르미온의 올가미에 빛이 더 밝아지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 다른 아르미온인가? 마녀로군. 잡아와라! 여기 마녀가 있다!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한 거지? 저 빛나는 지팡이가 성녀를 찾는 장치예요. 숨거나 도망쳐도 저걸로 계속 쫓아와요. 납치를 위한 도구까지 만들다니 정말 사악한 놈들이군.
있습니다. 나를 막을 수 없을 걸. 제가 함께해도 되나요? 네 번째 여정을 완수할... 너무 신나요. 계승자님, 비올라... 예. 자동 편성을 누르면... 예. 스승님, 무사하셨군요. 집행교단 놈들이 나타나서 걱정했습니다. 자네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집행교단 놈들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놈들은 신성교단의 성녀님을 쫓고 있다네. 지독한 놈들. 아직도 끔찍한 납치극을 계속 벌이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신성교단의 성녀 로디아라고 해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성녀님. 이건... 역시 여기 있었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벗어날 수 없다. 순순히 무기를 버린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스승님,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어서 숙박으로 탈출하십시오. 고맙구나. 시간만 좀 끌다가 너도 몸을 피하거라. 저기 마녀가 있다!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병사수가 많지 않으니 여긴 그냥 뚫고 가야겠구나. 저도 힘을 보탤게요. 넌 마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병이 악화하니 절대로 무리하지 말거라. 맞아. 넌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얌전히 내 옆에 붙어만 있어. 알았어요, 오라버니. 계승자님, 전 자동... 나를 막을 수 없을걸! 참지 않을 거예요! 신성한 방패요! 네! 신성 교단이 지켜줄게요! 나라도 괜찮다면 도움을 주겠네. 다섯 번째 여정을 완수할 캐릭터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우선 승급은 모험 보상으로 획득한 우와, 온몸에 힘이 넘치고 있어! 이번엔 캐릭터의 모험 보상으로 획득한 더욱 강해진 계승 여섯 번째 여정을 완수할
나를 막을 수 없을걸? 참지 않을 거예요. 신성한 방패요! 신성 교단이 지켜줄게요. 계승자님, 캐릭터의 장비를... 강화... 이제... 강화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일곱 번째 여정을 완수하시... 더러운 마녀는 들어라! 당장 나오지 않으면 여기 이놈들을 차례대로 죽일 것이다! 우리 죽일 거래! 살려주세요! 하나! 둘! 제가 나갈게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걸 볼 순 없어요! 성녀님께서 나간다 해도 놈들은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죽게 둘 순 없어요. 저와 함께 나가시죠. 고결한 순교자의 목걸이를 받았을 때 다짐했습니다.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겠다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숨이 멈추기 전에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놈들이 숲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희생 없인 여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심을 끝냈습니다. 부디 비올라를 꼭 치료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나를 막을 수 없을걸? 참지 않을 거예요. 신성한 방패요! 신성 교단이 지켜줄게요. 마르티어스님의 권능으로! 지켜줄게요. 너희 실패한다. 힘으로 눌러버리겠어. 신성한 방패요. 신성 교단의 이름으로 실패합니다. 잔혹하고 교활한 적 계승자님, 캐릭터를 소환. 첫 캐릭터 소환은 하이아 여신님의 인도에 따라 당신의 칼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제 소... 합성은
조건이 주... 축하드립니다, 계승자님. 일반 등급 캐릭터 합성의 성공. 여덟 번째 여정을 완수하신 계승자님께 무언가 보상. 나를 막을 수 없을 걸. 참지 않을 거예요. 마르티어스님의 탐나. 네, 신성 교단이 지켜줄게요. 신성한 방패요.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는데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메인 캐릭터 변경 버튼을 눌러보. 매력적인 캐릭 로비의 배 레벨업을 했다면 이곳에서 잊지 말. 자세한 정보는 불렀는데.
계속되는 도전과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곧 성공이 찾... 나를 막을 수 없을걸! 정의의 이름으로! 원색을 처박아주지! 신성한 방패여!